서울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양은 1만 20여 톤.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로 하루 평균 3,300만 톤이 넘게 나오는데요. 서울시민 1인 하루 평균 320g, 연간 116kg을 배출하는 셈입니다.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2005년에 비해 생활 폐기물은 10.3% 감소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6.1% 늘어난 점인데요.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강남구로 연간 12만 4천여 톤, 서울시 전체의 1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시작했는데요.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6%는 사료화되고 있고 42%는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. 오는 6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요. 수거 차량이나 단지 내 수거함에서 무게 또는 부피를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스티커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.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연간 18조 원.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불필요한 경제 손실도 줄이고 우리의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.